네, 안녕하세요. 직관 다녀온 양 사장입니다. 오늘도 LG 트윈스 승리를 거뒀습니다. 후반기 첫 연승을 달리게 되었고 또 50승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 SSG나 두산이 패배를 할때또 2연승을 하면서 다시 조금 격차까지 벌어지는 아주 기분 좋은 또 금요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LG 트윈스 9대2의 두산의 승리를 거뒀고요. 오늘 경기 뭐 켈리도 잘 던졌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잠실 더비 1차전을 잡았습니다. 자,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. 솔직히 말하면 이 두산이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이 연패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승의 후유증이 아직 있었다. 근데 LG 트윈스는 또 어쨌든 아웃스에서 탈출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첫 경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또 켈리도 잘 던졌고요. 오스틴 선수가 선제 트럼프를 기록을 했고 신민지 선수, 홍창기 선수, 박혜민 선수를 비롯해서 또 주요 타자들이 김현수 선수, 박동원 선수를 제외하면은 좋은 타격감으로 두산의 마운드를 또 공략을 잘했고요. 문보경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어제는 쿠에바스, 오늘은 알칸타라 이 외국인 투수들을 상대로 중요한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LG 트윈스가 9대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. 자, 케이시 켈리 어떻게 보면은 두산 상대로는 크게 무너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켈리가 이 오늘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두산을 상대로 또 이닝히터 역할을 좀 해줘야 했죠. 아무래도 KT 3연전에서 우리가 불펜을 많이 썼으니까. 그래서 오늘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켈리의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긴 했습니다. 물론 피안타가 많았습니다만 켈리는 피안타가 많은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국 생활 5년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자들의 눈에 좀더 켈리의 공이 들어오겠죠. 그런 차원에서 조금 피안타가 많았고, 여전히 뭐 140대 후반에 빠른 공을 잘 기록을 하면서 무사사구 피칭을 했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켈리의 피칭을 보면은 역시 사사구가 없는 게 중요하고, 또이 피안타 중에 장타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느냐, 이게 좀 중요해서 실투, 그리고 갑자기 볼넷 주는 거. 요두 개만 안 하면은 퀄리티 스타트 정도의 피칭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, 오늘 또 7이닝 2실점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달성을 했고요. 후반기 팀, 첫 선발생의 주인공 역시 켈리가 되었습니다. 오늘 뭐, 볼질 안 하고, 많은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던지면서 좋은 투구를 했던 것 같고요. 특히나 제가 직관 가서 느낀 거는,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가다가 갑자기 실투 던져갖고 장타 맞고 뭐 안타 맞고 갑자기 또 제구가 흔들려서 볼넷 주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바로 승부를 들어가기보다는 바운드 볼이 되더라도 유인구를 한번 던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투구수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됐잖아요. 그 다음 공을 바로 타자를 잡을 수 있는 공을 던지니까. 그래서 실투에 몰리기보다는 한번 공을 좀 빼면서 타자의 시선을 좀 혼란시키면서 그 다음 공을 또 보더라인 근처에 던지니까 결국에는 장타를 맞는다기보다는 이 아웃카운트로 좀 바꿀 수가 있었고요. 물론 피안타들이 좀 많았고 피안타 맞는 공 중에는 좀 위험한 공들도 분명히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장타가 강승호 선수의 3루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점. 저는 요 부분은 뭐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. 하지만 두산전에 원래 좋았던 켈리니까 다음 등판도 키움전이거든요. 요 경기까지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오늘처럼만 던져준다면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할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올 시즌 끝까지는 또 켈리가 마운드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오늘을 계기로 또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, 사실은. 네, 꾸준하게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Hi, I'm Austin Dean, and you're watching Twins Ball Tonight. 도움 미치다. 자, 오늘 상대 선발 알칸타라. 이 평균자책점 순위에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이미 10승을 달성한 선수입니다. 리그 에이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LG가 전통적으로 알칸타라의 볼은 잘 쳤어요. 이 KT 시절에도 그렇고 두산 시절에도 그렇고 알칸타라 볼은 좀 눈에 들어오나 봐요. 예. 근데 알칸타라가 오늘 전광판 구속으로 보니까 패스트볼이 한 150에서 154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직구 위주의 승부를 가져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스플리터, 포크볼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포크볼을 좀더 완벽하게 던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포크볼을 결정구로 사용을 했는데 오스틴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죠. 예, 사실은 오스틴에게 던진 공도 몸쪽에 뭐잘 들어간 공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
포크볼로 들어가는 공은 스트라이크 존보다는 스트라이크 존 밑으로 더 떨어뜨려야 하는 공이죠. 근데 알칸타라의 스플리터를 정말 오스틴 선수가 근데 잘 받아쳤습니다. 그래서 이 스플리터를 넘기는 트런홈런을 기록을 했고, 자세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에서 한번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이 국가대표 고우석 선수 유니폼을 입고 그 홈런 떨어진 데 바로 옆에서 이러고 손 미리 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. 깨알같이. 그리고 3회에 문보경 선수의 3런 장면에서도 알칸타라의 스플리터를 기가 막히게 또 받아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문보경 선수 홈런이 있었습니다. 예, 패스트볼이 굉장히 위력적인 투수지만 이렇게 이 스플리터 스트라이크 존 쪽으로 들어오는 위험한 공을 LG 타자들이 잘 받아쳤다. 위험한 코스의 공을 잘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. 문봉현 선수 또 이틀 연속 홈런포를 기록을 하면서 LG 테니스가 이 장타가 그동안 좀 타선이 부진할 때는 많이 안 나오는 게 단점이었는데, 오스틴과 문봉현 선수의 홈런포로 이 결국에는 외국인 에이스인 알칸타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장타를 치고 나면은 결국 하위 타선은 또 소총부대 LG 트윈스가 자랑하는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또 나가고 홍창기 선수가 받아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죠. 예, 홍창기 선수나 문성주 선수나 또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좌전안타를 4회에 치고 나갔고요. 희생번트로 신민재 선수가 박혜민 선수를 안전하게 보내줍니다. 그리고 홍창기 선수가 완벽하게 이 우측에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알칸타라를 상대로 6점째 만들어냈고요. 하위타선부터 시작이었죠. 그리고 8회에도 이제 추가점이 좀 필요한 상황, 6대2 상황에서 이 박혜민 선수와 신민재 선수의 볼넷으로 하위타선의 찬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홍창기 선수가 주자를 한 칸씩 움직였고요. 문성주 선수가 이 오늘 안타가 없었는데 1루수 쪽에 강한 타구를 치면서 1루수 강승호가 이거를 또 몸으로 막아내봤지만 1루에 송구 토스가 늦게 들어가면서 문성주 선수가 4회 안타를 만들어냈고, 이렇게 8번 박혜민 선수가 출루를 하면은 상위 타선에 갔을 때 박혜민 선수는 사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8번에서 이렇게 출루가 나고 또 신민재 선수가 홍창기 선수, 문성주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고 홍창기나 문성주가 마무리하는 이 그림이 저는 또 중심 타선에서 장타를 쳐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위 타선, 쉬어갈 타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LG 트윈스는 상위 타선까지 연결을 또 잘해주잖아요. 이렇게 추가점이 또 8번 타선부터 시작이 되면서 좋은 타이밍으로 상위 타선으로 잘 넘기면서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가장 반가운 적시타가 있었습니다. 오늘 경기 처음으로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고 1군 콜업이 된 최승민 선수거든요. 오늘 송찬희 선수가 내려가고 최승민 선수가 콜업이 됐고, 최승민 선수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피처스 두 경기에서 세 개의 도루를 성공을 시켰습니다. 어마어마한 주력을 보여주고 1군에 올라왔는데 8회 말에 김현수 선수의 대수비로 좌익수 자리에 투입이 돼서 9회 초 타석까지 기회를 받았는데요. 원아웃을 2루에서 우전적 시타를 때려내면서 또 LG 이적 후에 오늘이 2023 시즌 1군에서의 첫 타석이었는데 이 첫 타석에서 안타와 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최승민 선수가 오늘 또 기분 좋은 LG 트윈스 신고식을 치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 선수가 의외로 또 컨택이 좋더라고요. 어쨌든 NC에서 이호준 코치나 또 모창민 코치나 이렇게 선 후배로서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타격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, 빠른 발을 바탕으로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최승민 선수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뽑은 MVP 문보경 선수 참 최근에 고생이 많아요. 수비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, 사실은 오늘도 이 오지환 선수에게 가는 타구인데 본인이 걷어서 잡으려다가 이게 내야 안타로 좀 바뀌는 그런 수비도 있었습니다만, 어쨌든 문보경 선수는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수비가 좀 아쉽더라도 타격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홈런포를 또 터뜨려주고 본인이 수비로 좀 안 좋은 경기를 한 거를 이틀 연속 홈런포로 어쨌든 되갚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. 그래서 4개의 홈런포, 올 시즌 4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김민성 선수와 함께 팀 내 홈런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.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프로 통산 20번째 홈런포라고 합니다. 문범경 선수도 좀 많이
웃었으면 좋겠어요. 네, 미소가 상당히 아름다운 문보경 선수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문보경 선수가 자신감 있게 수비 실책하더라도 또 타격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죽지 말고 네,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국가대표 또 이번에 나가야 되니까 또 큰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밌게 3루 자리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일 두산과의 시리즈 2차전 이지강 선수가 나옵니다. 이지강과 김동주의 맞대결인데요. 또 스포티비2를 통해서 6시 경기고요.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내일은 꼭 이지강 선수가 선발승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트윈스 볼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. 오늘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기분 좋은 두산 3연전의 시작이 됐는데요. 과연 이제 위닝 시리즈를 할 수 있을지 또 이지강 선수가 첫 승을 할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트윈스 볼투나잇 V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